자, 220, 231페이지에 이제 실무 쪽에 한번 알아볼까요? 실무도 이제 여기는 앞쪽은 그냥 중개계약은 간단하게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 요것도 이제 서식이 한번 간단하게 나와서 뭐 장문대에 바로 서식만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알출지 안 될 정도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중개계약은 보수를 받으니까 유상. 그죠? 유상. 상인의 보수를 받는다고 강하게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도 약간의 의무가 있습니다. 뭐 이거든지 성실. 그리고 열심히 해야 될 의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쌍무기야. 일을 완성할 의무는 없지만 그리고 불요식 전속중개계약도 불요식이라고 봐야 됩니다. 개인 요식이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 X다. 그리고 허락만 하면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제 낙성계약 그리고 민법전에 형태를 안 두고 있습니다. 15개 전형계약에 안 들어가고 그다음에 민사. 지금 어떤 경우도 상사중개계약은 될 수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전속중개건 일반중개건 알아서 하기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적 중개건 계속적이지 일시적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문장 가끔씩은 시험 문제 냈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앞쪽 뒤쪽 서식 자 추등용은 줄기차게 희망 이렇게 갔던 거. 그 문장 갖고 작년대에 약간 응용해서 냈었다. 한번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저 2번에 간단하게 작년대에 나왔던 거 약간만 변형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앞쪽은 그냥 이전용.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뒤쪽에 이전용, 취득용. 약간 달랐었고요. 자, 이전용은 물건 가지고 왔다. 소유자 누구에게. 권리관계 복잡하게 해놨다. 그리고 팔아달라는 금액.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 아래쪽에 중개 의뢰 금액. 근데 추정용은 바라고 온다 바라고 온다 물건도 희망 지역도 희망 가격도 희망 아주 줄기작 희망밖에 안 보인다 희망 저건 뭘 저렇게 바라고 오는지 희망밖에 안 보여 라고 하는 게 바로 추정용이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자 233페이지에서 1번 그리고 2번 자 2번 같은 형태가 약간 더 가깝고 그리고 1번은 아주 예전에는 조금 나왔었고 그입니다. 어렵지 않고 자 먼저 옳은 건데 중개계약 자 첫 번째 1번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근데 일반인데 일반 중개계약에 표준된 서식을 정하고 있으므로 근데 개업공사는 그 서식을 반드시 전속이 아니라 일반인데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 X 입니다. 전속이나 그렇지 일반은 안 써도 돼 나가자마자 쓰레기통에다 꼬린시켜도 돼 하면서 봤습니다. 두 번째 장문 좀 많이 냈었고요. 유효기간 얼마게 당구장 표시도 있지만 다른 약정이 없으면 그 유효기간은 6개월, 3개월입니다. 너무 길어면 문 6개월입니다. 3개월. 달리 정할 수는 있겠지만 3개월이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볼까 제재가 저렇게 컸나 고인세명 결정 전속중개계약서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 체결하면 등록이 취소된다고요? 아니요. 입니다. 업무정지. 뭐 여기서 등록 취소 될 수 있다 그것도 X입니다. 여기는 업무 정지 커봐야 뭐 별표도 안 쓰에 3개월이요 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는 개업공인주사가 중개사물의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데 중개는 협조해야 됨을 명시를 하고 있다. 정말 맞습니다. 저 위쪽에 가면 저런 문장이 나와 있어요 라고 해서 이제 네 번째 4번이 맞았고요. 그 다음에 무효가 된다고요. 전속중개계약 체결했는데 중개 의뢰인이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즉 상대방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은 근데 그 매매계약이 무효가 된다고요? 아니요. 유효. 거리 안전 때문에 유효. 라고 해서 여기는 뭐 무효는 무슨 무효 여기입니다. 거리 안전 깨지니까 유효로 본다. 그냥 50%만 주지 뭔 문제가 있대.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요게 이제 우리 작년도에 나왔던 문장 한번 보실까요? 무주택자인 우리 갑이 주택을 물색해서 매수 아까 취득용의 매수 그 사람이네 그입니다. 개업공사 의뢰하고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 서식 앞쪽 뒤쪽은 전속이나 똑같았어 그입니다. 뒤쪽은 앞쪽은 약간 의문만 달랐었고 표준 서식인 일반 중개계약서에 기재할 항목을 저기 지금 물색하여 매수 그 매수가 포인트다 취득용이다 그입니다. 매수하기 위해서 왔다. 자 여기서 항목을 모두 한번 골라봐라. 먼저 첫 번째 매수인데 소유자 및 등기명인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요 게입니다. 그건 이전용에 있었지 게입니다. 위쪽 아래쪽 봤잖아. 그리고 권리관계 뭐 복잡하게 해놨나요? 아니면 땅을 가지고 왔나요? 거래규제나 공법상 제한상 이거는 취득용이 아니죠. 매수가 아니라 매도 쪽에 있었다 게입니다. 그리고 디귿번에 희망물건의 종류 맞죠? 줄기차기 희망 매수니까 그리고 취득희망 가격 뭐요? 4번 디귿하고 닐 희망 하여튼 희망입니다. 매수 보고 희망 찾아라
이런 소리였습니다. 문장 바꿔서 또 내볼 만합니다. 그 다음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이건 간단하게 봐야 되고요. 자, 먼저 자, 필수 체크에서 이제 234페이지에 중개계약은 안 맞는 게 좀 보입니다. 편무계약 한쪽 편만 그럼 저쪽만 의무가 있나? 우리는 전혀 의무 없나? 그 다음에 일시적인 계약의 성질을 갖는다. 다 틀렸다. 그래요. 계속적 쌍무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개계약 유효기간은 약정이 원칙이고 그입니다. 오자마자 뭔 약정 하나 그입니다. 옆집 가려고 바쁘구만 예외적으로 3개월로 한다. 바꿨다 그입니다. 원칙은 뭐고? 3개월이고 아무 소리 안 하고 나가니까 법이 3개월이요 그 소리 합니다. 예외적으로 약정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번 X. 그리고 세 번째는 일반 중개계약서에는 다른 기업공사에게 의뢰할 수 있다는 것과 전속 중개계약에는 일반 중개계약서는 좀 다르게 확인 설명 의무가 명문화되어 있다. 정말 맞습니다. 명문화되어 있다는 게 약간 다르다. 그냥 참고만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안 내는데 좀 다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합의가 있다면 전속 중개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요? 없다. 절대 안 된다. 쭉 내려가다가 보면은 아예 안 되게 됩니다. 달리는 안 돼. 그 계약이 없는 것만 다르게 해. 그리고 5번 해볼까요? 중개 의뢰 금액은 취득용 희망이 안 보이는데 취득용 중개계약서 기재사항이다? 아니다. 취득용이라 이전용. 이전용 계입니다. 이전용. 자, 희망이 나와야지 계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은행융자는 권리 취득용? 아닌데 희망도 안 보이는데 중개계약서 기재사항이다? 아니다. 이전용이다. 뭐 권리금, 은행용자 이런 것들은 이전용이었습니다. 매도인이 가지고 왔겠지. 그입니다. 임대인이 가지고 왔겠지.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희망물건의 종류, 희망지역, 희망 보이는데 무슨 권리 이전용? 아니요. 여기는 취득용. 취득용? 그래야 맞아. 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인설명서 이제 작성은 하여튼 무조건 기본에 뭐 세부에 뭐 뭐 이런 것들은 뭐 반드시 나오게 되니까 한번 다시 한번 여기도 이제 자, 그 정도로 이제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근데 요즘은 약간 좀 까탈스럽게 좀 나오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한번 이제 자, 235페이지 이제 바로 확인설명서 구조. 요 확인설명서 정말 매일같이 쓸 확인설명서가 어떻게 되어 있나 요건 안 낼 수가 없을 정도로 맨날 내고요. 자, 먼저 첫 번째는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그래서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제 기본적으로 확인해라. 누구한테 물어보지 말고 네가 알아서 조사해라. 개업 공인중개사 그리고 요거 이제 기본이다. 정말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기본적으로 확인에다가 기재해 8개. 자, 주거용 비주거용 아까씩 좀 달라지는데 8개입니다. 그럼 이제 앞 글자만 따 보니까 대상 그리고 권리를 대상 권리를 이제 토지에다가 우리 뭐 정해서 입지 정해서 그리고 관리하는데 비거치. 이거 뭐 말을 만들려고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순서적으로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거취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대상 물건의 표시. 자, 문장은 안 틀리게 할 거니까 대상 어쩌면 대상 물건의 표시. 근데 여기에 내진이 있었나 감지기가 있었나 요즘 자꾸 냅니다. 대상 물건 표시는 감지기 아니겠죠.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내진. 막 지진이 이렇게 나게 되면 포항조만 아주 황당했었잖아요. 그니까 뭐 일본이 위험한 게 아니라 우도 만만치 않아 오게입니다. 지진 난 거 보니까 요즘은 조금 뜸한데 그니까 여기가 이제 내진 능력 그리고 위반 건축물 이런 것들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조심하실 게 위반 건축물입니다. 위반 건축물 괜히 중개 잘못해 갖고 그리고 건축물 대장이 보이면 나올 건데 근데 조심하실 게 건축물 대장에 신고 안 들어가면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 배웠잖아. 우째 저 집은 막 5층이네. 막 1종, 2종 같은 게. 그래서 1종 같은 게 막 5층을 못 넘어갈 건데. 다세대가 무슨 막 5층이네. 필로티 빼고 오게입니다. 그러면 이제 5층까지는 괜찮긴 하겠지만 이상하면은 그거 알고 있으라고 합니다. 위에다가 막 가금을 막 지어놨네. 저거 큰일 나겠네.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방 건축물 중개 잘못되다가 우리 책임지면 어떡할 거예요. 이행강제금 엄청나게 나올 건데 입니다. 그리고 권리관계입니다. 요게 이제 각구에 뭐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소유권자 그리고 을우 봐서 소유권자 누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있는지 써라. 그 다음에 토지 이용계획입니다. 토지 이용계 공법입니다. 토지 이용계 공법상 이용제한이나 그 다음에 거래규제 이용제한 그리고 거래규제 내용들을 바로 세 번째에다가 쓰라는 겁니다. 입지 조건, 도로, 대중교통 해서 다섯 개 관리 관한 사항, 경비실 있다 없다, 자체다
위탁이다. 하다 경비실에 있으면 위탁이요.입니다. 용역업체에다가 위탁했잖아요.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선호하지 않는다. 비선호입니다. 비선호 시설. 근데 몇 킬로미터 이내래요.입니다. 1킬로미터입니다. 자, 1킬로미터 이내니까요. 있어도 1킬로미터를 벗어났다 그러면 없음이야지. 괜히 눈만 쪼가고 있음 이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확인서면서 잘못 작성했다고 업무정지 당할 거예요. 네가 책임질 거예요. 그럽니다. 그다음에 거래 예정. 네가 보면 얼마라고 생각하니? 예정입니다. 예정. 그러니까 개론서, 지역분석, 개보분석 배워서 저거 얼마 돼? 라고 거래 예정 가격, 예정 금액 등 공시 가격도 여기 나온다. 게임다. 아, 세법 괜히 배우는 거 아니요. 취득 관련된 조세. 자, 취득 관련된 조세인데 그럼 보유는 시험 문제 나오는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설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게임다. 양도 여기도 설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취득만 매수인 쪽에만 설명하니까 세금도 이런 거는 설명하지 말고 그냥 시험 문제나 잘 풀어라 이럴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맨날 6월 1일이네 뭐 하면서 양도 나 이제 뭐 내년도 가면은 막 엄청나게 6월 달에 또 달라져 막 2주택에 20, 3주택에 30 달라지면서 조정적은 난리 칠 거예요. 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정도 보고요. 근데 요게 이제 주거용인데요. 자, 주거용인데 여기서 이제 비주거용에서는 비주거용에 비가 안 보이네 하면서 이제 비주거용에서는 8개가 하나가 이제 빠지면서 7개가 되게 됩니다. 근데 뭐가 빠질까요? 비선호. 같은 PC가 빠집니다. 이 비선호 시설, 우리 상가 같은데 뭐 비선호 시설 있니 없니? 없어. 게입니다. 옆에 아예 그냥 안 보이게 다 막아놨고 옆에 뭐 락골당 있는지 정신병원 있는지 보이질 않습니다. 폐기물 시설이 있는지 나머지는 다 똑같다. 이러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토지는 요건 자꾸 물어보고요. 두 번째로 많이 쓰니까 요거 있니 없니 자꾸 물어봅니다. 그리고 토지. 자, 토지는 건물이 없다는 겁니다. 공법까지는 나오겠죠. 그리고 입지도 나오겠죠. 기입니다. 여기도 이제 도로, 대중교통 이런 거 나올 거고요. 근데 관리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토지에서 무슨, 아, 그죠. 여기 무슨 관리실이 있겠니? 기입니다. 관리 없다. 기입니다. 경비 아저씨가 거기 땅을 지키고 계시겠니? 기입니다. 건물이 있어야 지키겠지? 기입니다. 관리 없다. 근데 비선호는 있다는 겁니다. 핵폐기물 시설, 축사. 하여튼 비 올 때는 아예 그냥 숨을 못 쉴 정도로 쓰러진다고 했습니다. 비선호 시설 있어. 땅값 떨어져 오게입니다. 그리고 거치는 어느 확인서면서나 다 거치하고 겨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토지도 이제 여기서는 7개인데 빠지는 게 비선호는 있는데 오히려 관리가 없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임목. 자, 임목은 뭐 몇 개요? 아예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이런 것들은 이제 아예 있는 게 없을 정도인데 권리관계까지 대상 권리는 나올 건데 토지, 공법 같은 거 적용될까 안 될까요? 그죠? 임목에 무슨 공법이 적용되겠니? 얘 뭐 투기하니? 뭐 하려면 살려면 그냥 사바바입니다. 그리고 입지 같은 거 나오나요? 안 나와요. 입지가 나오겠니? 그입니다. 관리는 나온대요? 안 나온대요? 안 나오고 쪽입니다. 그리고 비선호, 뭐 나무가 뭐 납골당 있으면 걔가 무슨 정신이 있니? 입니다. 비선호 같은 거 있다 없다? 없다. 다 안 나옵니다. 근데 거치는 자, 거래 예정 금액하고 취득 나무도 세금 있습니다. 이거 있다 없다? 있다. 자, 거치는 다 거치액입니다. 임목도 거치하더라. 그 소리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자, 두 번째가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세부. 세부는 안에 있다. 세부 확인 사항입니다. 세부. 자, 세부 확인 사항인데 여기는 이제 네 개 주거용에 딱 네 개가 있을 건데 안에 들어가게 생겼다. 실례합니다. 고소입니다. 자, 먼저 그냥 권리관계라 실제 권리관계 정말 신뢰하게 생겼다. 그리고 네 내부 외부 시설물의 상태 내부 외부 개입니다. 그리고 안에 보면 뭐가 있어? 벽면 그리고 환경 개입니다. 좀 안에 들어가게 생겼으니까 실례합니다. 실내 벽면 환경. 실내 벽면 환경 이렇게 앞골자를 따놓으시고요. 그리고 여기 권리관계는 등기사항 중에서 안 나오는 것들 지상 법정지상권 그리고 분묘기지권 주택임차인의 권리 그리고 상가거래임차인의 권리 실제 권리 관계 이런 게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정원수 붙박이장 그리고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입니다.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요 시설물의 상태 안에 있을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감지기 근데 감지기가 나올 건데 우리 감지기는 주거용에만 나올까요? 비주거용에 나올까요? 이건 주거용.
단독 그런 거 보니까 주거용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감지기는 아파트 적는다 안 적는다? 안 적는다. 아파트 다 있어 보입니다. 저기 천장 위에 아예 그냥 배꼽 모양으로 달려있는 하얀색이 있을 겁니다. 불나면 감지한다는 감지기. 요 아파트는 기지 안에 아파트는 다 달렸어. 중공도 안 떨어져. 그런 거 없으면 그입니다. 불나면 다 죽어 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감지기는 비주거용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비주거용에는 안 나와. 여기는 뭐 비상벨 소화전이 나와 그입니다. 비주거용에는 없다. 요거 찾고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내지는 주거용 비주거용에 나와 그입니다. 그리고 벽면. 벽면하고 이제 도배 상태 그리고 환경 조건. 환경 조건은 1조 안에서 느끼는 거니까 1조 그리고 소음 그입니다. 여기다 도로 그러면 안 되고 막 집에 그냥 도로가 깔렸니 그럽니다. 그리고 1조 소음 진동. 자, 진동 가장 조사하기 어렵다. 고소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주거용인데 그러면 비주거용에는 자, 비주거용에는 정말 감지기 없을 거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실제 고리 관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내부 외부 시설물 당연히 우리 상가 같은 것도 여기 있을 거고 그리고 벽면도 있긴 할 건데 뭐 도배는 물론 없겠지만요. 여기 뭐 도배는 안 보이더라. 우리 상가도 보통 도배하긴 하는데 보통 없는 경우라고 보면 되고 벽면만 있고입니다. 근데 비주거용에 환경 조건이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 주거용에 하나 빠지고 비주거용에 하나 빠지고 해서 여기 환경 조건이 빠져 계입니다. 김밥집에 일조량 풍부하면 아 이빨 다 들어가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에어컨 값 엄청 들어가고 그래서 여기는 환경 조건 안 나와라고 해서 이제 하다 비손하고 환경이 없더라 그러셔야 됩니다. 이건 차이점을 계속 물어봅니다. 그다음에 토지는 그냥 실제 권리관계 법정지상권 나오겠죠. 네, 건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여튼 실제는 다 실제합니다. 실제 권리관계 나오는데 먼저 토지는 내부 외부 건물 있나요? 없어요. 벽면 있나요? 없어요. 그입니다. 환경 있나요? 사람이 안 산다니까요. 그입니다. 환경도 없어. 자 실제 하나만 딱 실제하고요. 나머지는 줄줄이 없습니다. 토지에는 딱 한 개밖에 없네. 실제만 실제 안 해입니다. 자, 임목도 그래. 자, 임목도 이제 여기도 임목 등도 실제는 법정 주상권 다 실제는 다 실제합니다. 그런데 임목도 나무가 있나요? 없죠. 자, 내부, 자, 벽면 이런 거 있다 없다? 건물 없다니까요. 이 환경도 필요 없다입니다. 그다음 이제 중개 보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중개 보수만 외롭게 얘는 친구가 없었고 기본에도 없고. 중개보수 실비의 금액인데 여기서 산출해요. 근데 요번에 이제 새로 생겨난 게 중개보수 언제 줄 거냐 지급시기. 자 지급시기입니다. 잔금 뭐 아니면 계약금 이런 식으로 갖고 언제 줄 거예요. 요 지급시기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하다 산출료까지로 금액만 쓸 게 아니라 산출내요. 어떻게 해서 금액이 나왔는지 내역도 기재를 해야 된다. 지급시기가 최근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교재도 없었는데 개정기 갖고 지급시기도 기재해라. 라고 해서 그리고 하다 어느 확인 설명서나 네 개의 중개보수는 다 있어 그입니다. 중개보수가 없을 수가 없고 그입니다. 나무도 있을 거고 토지도 있을 거고 주거용 비주거용은 다 있을 거고 그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부가가치세 뭐 한다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없다 그렇죠 제외 못 받는 데 아닐까 바둑입니다. 바둑입니다. 포함한다가 아니라 여기는 제외시켜서 부가가치세 10% 그리고 서비스는 매도 매수 네가 받았잖아. 네가 내야지 우리가 왜 내니? 고소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80만 원 중개보수 부가가치세 보통 10% 뭐 술사도 다 그래야 됩니다. 그죠? 8만 원 정도 부가세 88만 원 내놔 괜찮다는 겁니다. 이건 초과보수 아니요. 견우셔야 됩니다. 아, 그 정도로 해서 이제 한번 내용들만 간단하게 얼른 보실까요? 아, 먼저 237페이지로 와도 괜찮고요. 틀린 것은 꼭 내용들 자주 나온 게 있습니다. 확인 설명서에 작성하는데 237페이지 1번 그리고 1번 2번은 간단해서 이거 안 받을 정도고요. 그런데 맨날 세 번째 건폐율 항상 우리 건폐율 용적률 이런 자꾸 나옵니다. 그런데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확인해서 적는다. 거기에 뭐 50 나오고 60 나오고 그러니 1종, 2종, 3종, 4종, 4종은 없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용도 지역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 그리고 어디라고요? 시군의 조례, 시군의 조례입니다. 아주 맨날 나와. 시군의 조례지 건폐율 용적률은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가 아니다. 그건 도시적, 관리적, 1종, 2종 이런 것만 나온다니까 퍼센트가 안 나와. 시군의 조례로 정해놨으니까 저기 시군 구청에 물어봐. 시군에 물어봐라. 그입니다.
자,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아, 그냥 정답 정해졌으니까 올해 또 나오나 보면 되고. 그 다음 이제 자, 2번에 자, 238페이지 2번에서 확인 설명서 1 주고요.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자, 2번은 그냥 너무 간단했고요. 개업이 알아서 기본은 조사해서 적어라. 근데 2번 한번 잘 보니까 2번 건축물의 내진 설계 여부, 적용 여부, 내진 능력은 개업공사 세부 확인사항, 세부입니까? 뭐 물어볼 겁니까? 물어봐도 매도인, 임대인 다 몰라요, 여기입니다. 세부가 아니라 기본 게임입니다. 아, 건축 연도만 보면요. 내진 설계 돼 있다, 안 돼 있다, 알 수 있어.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어떻게 쓰라는 내용들 자체가 없어. 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세부가 아니라 기본이다. 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뭐 나머지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 쭉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5번 좀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은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 주택만 주거용만 그렇습니다. 상가는 상가도 마찬가지고 상가까지 해서 개업공사 세부 확인사항이다. 그렇죠? 물어보고 써야 되겠죠. 그리고 감지기는 주거용에 외에 비주거용은 안 나오겠네요. 일단 주거용에만 쓰고 아파트는 빼고 나머지 주택을 빌라 연립도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보세요라고 임대인에게 매도인에게 물어보세요 계십니다. 여기는 세보 맞네요. 그리고 주택에만 있네요. 아파트는 빼네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즘 아주 자꾸 냅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3번도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인데 옳은 것은 자 1번 보실까요? 권리관계 등기상 증명서는 개업공사 기본 확인상 우루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는 물건의 권리사항은 개업공사는 세부 확인사항으로 구분해서 기재한다. 아주 정확하죠. 정말 같은 권리관계라고 하더라도 그냥 권리관계는 기본 등기사항 지면서 갖고 울고 떼보는 거니까 근데 실제는 물어봐. 입니다. 자료 요구 들이대.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내 벽면 환경이든 세부 맞아. 1번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2번도 저렇게 한번 내본 적이 있었는데 건필 용적률 이제 토지연계 확인서 안 그러니까 무슨 주택법의 내용을 확인해서 적는다. 용적률 건필 주택법에 나오나요? 어이없는 소리 합니다. 아니요. 국토법에 가봐봐 그입니다. 여기는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자 세 번째는 거리 예정 금액은 개업공사 세부 매도인한테 물어볼 겁니까? 지역부서, 개발부서, 외배운이 그입니다. 그리고 중개가 완성된 때라고요. 거래 금액을 기재한다고요. 어디 뭐 맞는 구석이 없습니다. 거래 예정 금액은 기본에 있고 중개 완성되기 전이고 예정이니까 전이고 그래야 됩니다. 완성된 금액 아니요. 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잘 보셔야 되고요.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종류나 세율은 중개 대상물 유형별 모든 소식에 공통적으로 기재할 사항이고 임대차의 경우도 기재를 해야 된다고요.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임대차가 뭔 세금이니 그입니다. 뭐 샀니 이럴 겁니다. 그다음 네 번째 5번 보실까요. 자, 중개보수는 법령으로 정한 요율 한도에서 거기는 맞을 거고 개업공사 중개원과 개업공사가 협의해서 결정하는데 중개보수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옆집은 다 봤던데 포함된 것으로 본다. 포함해라 제외. 뭐 이런 문장은 헷갈려서도 틀리니까 제외에 별도로 봐도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5번도 X. 자,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리고 이제 4번 같은 것도 아주 간단하게 확인설명서 작성인데 옳은 것은 한번 읽어보실까요? 토지 확인설명서는 비선호시설은 기재하지 않는다. 기재하지 않는가요? 아니 토지. 한다. 그렇죠. 비주고만. 그렇죠. 같은 PC가 없다고 했습니다. 규제요 축사 핵폐기물 시설 게임입니다. 아주 그냥 숨을 못 쐬 게임입니다. 여기는 규제해요 게임입니다. 꼴보기 싫은 시설들 땅도 문제가 됩니다. 이거 보실까요? 임대차의 경우도 요거 어려울 거고요. 토지 이용계 공법상 이용자 임대차인데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을 규제를 해야 된다고요. 규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예 의미 없습니다. 뭐 샀니? 그입니다. 뭐 임차니? 뭐 개발할 거니?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개업공사는 중개사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매도인이 불응을 하면은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설명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해야 돼. 중개사물 확인설명서 기재해야 된다. 자료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함. 그냥 귀찮으면 불응함이라고 쓰면 되겠지. 그입니다. 맞아. 그리고 4번 보실까요? 저기 또는 게임입니다. 개인 또 답을 또 이쁘게 지우고 4번 이러고 계십니다. 나오면 337 박수. 확인 설명서는 개업공사가 서명 또는 날이 서명 뭐라고요? 서명 및
이거 진짜 몇 번씩, 자, 거리에서도 해봤지만, 확인서면서도 몇 번씩 내봤대요, 여기입니다. 당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당해 중개행위를 했던 소속 공인사가 있으면은 한 번 더 확인 안 하고, 개업공사 소속도 함께 서명 떠는지라고요. 서명 미. 동시, 뭔 골라먹는 재미가 있니? 또는냐 아니라 서명 미, 동시, 이름 쓰고 도장 꽝은 동시 해야 돼. 그리고 5번, 중개가 완성된 후에 개업공인사가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으면 거짓말 그렇게 클 수 있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요? 업무정지, 업무정지 커봐야 별표 3개월 안 큰데 뭔 소리요? 게임단. 5번 같은 것은 이런 것들은 아주 예전에 내가 갖고요. 이런 건 정말 발가락으로 풉니다. 자, 먼저 확인설명서 개업고사 기본 확인사. 기본이 아닌 것은 게입니다. 신뢰합니다. 그러고 적입니다. 그죠? 1번에 권리관계 그냥 보자마자 입지조건 그죠? 기본. 그리고 비거치, 비선호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신뢰합니다. 신뢰벽면 환경. 그죠? 여기 있네 다. 그 다음 취득식 5번도 이것도 세부 기본. 자, 거치할 때 마지막 기본입니다. 세법 배웠으니까 네가 알아서 조사해서 종료나 세율은 네가 써라. 맞습니다. 답은 4번.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요게 조금 좀 어려운 게 이제 한번 잘 볼까요? 그러니까 형태 비슷한데 개업공사 옆에 있는 걸 내버렸습니다. 중개사는 확인설명서 실게 개업공사 기본. 기본 확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냐? 답은 그냥 금방 나왔는데 1번 벽면 도배 상태. 그렇죠? 벽면 여기 있네. 저 안에 있으니까 자료 들이대 게임다. 근데 입지 조건 그죠? 요거는 알아서 게임다. 놓여 있는 거 비거치, 자 비선호도 마찬가지로 기본. 그다음에 거래 이전 금액도 기본 개론 배웠잖아. 취득시 세법 배웠잖아. 그래서 1번이 바로 벽면. 자 벽면이 바로 세부다. 자 뒤로 넘겨 보실까요? 자 요게 이제 우리 일곱 번째도 이미 내봤는데요. 개업공사 확인설명서 기재 내용인데 입지조건에 정말 요거 좀 나왔을 때 입지조건 공원이 한번 나왔을 건데 공원 입지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뭘까요? 판매나 의료시설 들어가죠. 대중교통 들어가죠. 버스 지하철 교육 초중고 들어가죠. 도로 들어가죠. 대중교통 주차장도 들어갈 건데 3번에 녹지 녹지는 안 들어갑니다. 한번 공원이 시험 문제 나왔는데 하여튼 공원이나 녹지 같은 거 안 들어가. 뭐 어디 뭐 공항시설 이런 것도 안 들어갈 거니까 조심해라. 게임단.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쭉 내다볼까요? 자, 비지고용. 비지고용입니다. 확인설명서 작성 시 개업공인사 세부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뭐냐? 라고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옆에 있는 거. 자, 앞에 뭐 비거치만 열심히 해봐봐. 이렇게 싹 내놓으니까 요거 헷갈렸습니다. 먼저 1번. 도로와의 관계. 도로와의 관계는 그죠? 기본. 입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입지 조건. 입지. 그러니까 입지라고 안 내고요. 옆에 있는 놈을 내버렸습니다. 주차장, 교육, 판매, 의료시설 다 기본이요. 답은 바로 1번이었습니다. 벽면, 벽면 알겠잖아요. 승강기, 내부 외부에 옆에 있는 승강기를 딱 내버렸습니다. 비상벨, 소방계입니다. 그거 다 요거는 세부 맞아. 그다음에 가스, 수도전기 가스, 내부 외부. 자, 옆에 있는 걸 내버려서 여기는 아주 어려웠습니다. 1번 도로, 도로 대중교통, 비선호 이런 것들은 다 기본이요. 게임다. 저렇게도 내내 게임다. 그다음에 아홉 번째 확인 설명서 기재할 내용인데 여기도 바로 이제 해당되는 건데 바로 토지입니다. 토지에 해당되는 것만 바로 연결된 게 뭘까요? 첫 번째 비선호 토지가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환경 조건 있다 없다? 없다. 관리 경비 아저씨 거기 계십니까? 없다. 건물이 없는데 공법상 이용자나 거래 규제 있다 없다? 있다. 그다음에 접근성 입지 조건. 있다 없다? 그렇죠. 있어요. 여기도 나옵니다. 도로, 대중교통, 입지조건 나와요.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 기업번하고 니라고 미음 3번이 바로 정답이요. 그리고 자, 우리 열 번째도 이제 비주고용, 비주고용인데 확인설명서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근데 이 문제는 정말 아주 마음 먹고 내놓고 아예 틀리게 하려고 작정을 한 문제가 요 열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문장 자체로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비주고용. 거기 비주거용 그랬잖아요. 비주거용. 비주거용을 봐라. 그입니다. 나 먼저 첫 번째 기업번 볼까요?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는 세부 확인 사항이다. 그러니까 그 문장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목을 보라고 비주거용, 비주거용. 자, 비주거용에 감지기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렇죠. 이거 주거용. 주거용에만, 주거용에만. 여기는 문장은 맞는데 문장은 맞는데 주거용에만 나와요. 단독 주택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 비주어 영어는 비상별 소화전. 감지기 안 나와요. 감지기 안 나와요. 지금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작정을 하고 틀리게 하려고 아주 작정을 했었습니다. 비주어 영어는 단독 경보용 왜 나오냐? 그건 주거용만 나오지, 주거용만. 그러니까 세부가 맞기는 맞는데 주거용에만 나와, 주거용에만. 근데 문제는 비주거용이요. 아마 이런 거 또 내볼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번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벌써 막 1번, 2번 중에서 정답인가 봐. 300년을 째려봐라. 그게 정답인지 얘기입니다. 아니라고요. 자, 니은번에 내진 설계 적용 여부는 기본 확인상 이다. 맞잖아요. 주거용, 비주거용이 다 나와요. 자, 니은번 맞습니다. 그리고 비선호 시설은 이제 딱 여기 오면 내가 지금 뭐 보고 있니? 그럴 겁니다. 비주거용 보고 있다니까, 비주거용. 그러니까 거기다 동그라미 크게 좀 쳐놓고 빨간색으로 크게 써놓고 정신줄 놓으면 안 된다. 그래야 되는데 정신줄을 놓고 계세요. 우왕정신 못 드셔갖고 정신은 회롱회롱 하시고 비선호 시설은 기본 확인 사항이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괜히 그냥 그 전날 그냥 날새기 하시면 시험장 가셔갖고 아주 정신이 회롱회롱해요.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정신이 멀쩡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비선호 안 들어가고 비주거용이니까 요거 빼야 되고 그 다음에 환경조건 지금 비주거용 보고 있다니까 세부 확인 사항이다. 그 문장은 맞아. 근데 그 문장은 맞는데 비주거용에 환경조건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맞는 거는 니은번 한 개밖에 없다. 자, 이건 정말 맞출 수가 없을 겁니다. 아주 최고 난이도. 난이도 아주 10점짜리입니다. 10점짜리입니다. 자, 이 문제를 맞추면은 네가 차라리 출제위원회입니다. 네가 와서 그냥 강의해라 이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필수체크에서 한번 1번부터 7번까지 한번 볼까요? 내진 설계 여부는 개업 공인 중에서 한 세부 확인상 난해. 세부? 내진은 물어보나? 그입니다. 아니요. 그죠. 기본. 이런 거 정말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기본.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유권, 유치권, 법정지상권 등은 소유권을 외이해? 란에다가 기재한다? 그럼 어디 본 적이 있니? 점유권을? 유치권을 봤니? 그럴 겁니다. 그게 아니라 실제, 그죠. 실제 권리 관계입니다. 실제. 뭔 소유권 왜요? 권리관계란에를 기재하니? 아닙니다. 실제 권리관계란에다가 기재해. 그리고 환경조건은 개업공사 기본. 기본이라고요? 아니요. 세부. 그죠? 이쪽 수업 진동이니까 들이대야지 무슨 기본이니? 그입니다. 아니, 원래 그냥, 아예 그냥 밤 자고 있으면 들어가 볼 거니? 그입니다. 건필과 용적률은 토지 용계. 그게 아니라 시군의 조례. 하다 요 4번은 그냥 이제 그만하세요. 귀에 딱지 생기게 생겼어요. 귀에서 피납니다. 그래야 됩니다. 정말 그 정도로 들어봐야 됩니다. 딱 쿡 찌르면 답이 나와야 됩니다. X 시군의 조례. 구두 들어가면 안 돼. 5번 토지의 확인 설명서는 입지 조건 안에 기재할 것이 없다. 그렇죠? 있다. 그입니다. 있어. 도로 대중교통까지 있어. 거기 주차장은 필요 없을 거고요. 그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소유에 따라서 부담하게 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하기 따라서 부담하게 될 양도소득세, 정말 기재하지 않는다. 맞아요. 취득만이니까. 아까 그렇지. 그리고 중개보수의 지급시간은 기재하지 않는다고요? 기재한다. 기재한다. 라고. 그거 이제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 그리고 이제, 뭐, 우리 뭐, 분묘기지권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령, 뭐, 그놈도 하여튼 무조건 나올 정도니까요. 묘지 문제 매년 아예 안 나올 수가 없고, 그리고 뭐 상시적으로 또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도 꼭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묘지 문제는 아마 상시적으로도 많이 알고 있어야지 모르면 안 돼. 그래서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일단 뭐 이런 거 이제 나중에 이제 화면 보면 또 나올 거니까 동영상은 동영상 보고 이제 찍으면 됩니다. 자, 247. 자, 247페이지에서 이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요거 이제 한번 보실까요? 자, 첫 번째, 자, 분묘기지권. 요 분묘기지권에서 한번 간단하게, 자, 묘지. 자, 써놓으면은 그 기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소유가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꼭 지상권처럼. 그런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분묘기지권에서 이제 판례가 특히 요 판례에서 요게 이제 인정된다,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시험 문제 나올 거니까 먼저 보셔야 됩니다. 먼저 요 여기서 이제 분묘기지권 이제 성립하는 것부터 먼저 볼까요? 성립 이런 것도 기본적이니까 세 개가 있을 건데 자 먼저 가장 많을 건데 몇 년 오래 가야 돼? 20년. 20년 동안 이제 20년 이상 이제 평온 공연하게 점유우기입니다. 사실상 지배기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요건 평온하고 가장 간단할 겁니다. 공연. 괜히 또 배웠다고 선의 무과실하고 저거 자주를 따지고 그거는 민법에 가서나 따져게입니다. 여기는 그런 거 필요 없어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면은 이때는 바로 이제 분묘기지권 취득하는데 지료 토지 사용료를 낸다 안 된다?
않는다 그럽니다. 자, 20년 동안 주무셨으니까 땅 소유권자야 계속 자라 그럽니다. 아주 편한 베개 줘갖고 계속 자고 있습니다. 일어나지 말어 그럽니다. 자, 두 번째 합의를 했습니다. 걔도 합의에다가 20년 그러면 안 됩니다. 합의를 통해서 이제 분모기지권이 성립.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자가 몇 소 그입니다. 네, 합의에서는 치료가 합의하게 나눌 건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게 이제 물권이다 보니까 한번 치료 있어서 계속 있어. 한번 없어서 계속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경매로 뭐 낙찰 받거나 매매했을 때 합의가 있었냐 없었냐 요거 보고 땅값 자체를 우리가 평가를 많이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매도인의 묘입니다. 매도인의 묘인데 매도인의 묘가 이제 매매나 특히 이제 우리 경매 같은 것도 많이 수습했습니다. 경매 등으로 이전됐다. 매매가 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매도인의 자기 땅이니까 매도인의 묘라고 해서 설치해놨는데 이 토지만 우리 매매로 특히 이제 경매가 많이 있을 겁니다. 경매로 낙찰을 받았다는 겁니다. 매수를 하거나 낙찰을 받았을 때 그러면 처음에는 자기 땅이었으니까 그리고 묘를 설치해놨지만 이제 네 땅 아니네. 자 그렇게 됐으니까 이 땅 아니면 이제 어찌야 되겠냐 그럽니다. 남의 땅에 묘 짓잖아. 그러면 요거 치료를 어때가 되냐고 하면 치료 있다 없다? 치료 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2015년도에 막 분모굴리라는 판례가 나오면서 그전에는 아무 소리가 없었는데 치료 내야 돼. 근데 만약에 치료를 2년분 이상 연체하면은 뭐 한다고요? 묘지 싸들고 나가라고. 철거 주장까지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판결 전후로 다 따져가지고 2년분의 치료 연체하면은 2년 전이라고 내보냅니다. 자, 그 정도니까 이제 여기는 안 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묘지 같으면요. 아, 자기 땅이니까 얼마나 그냥 아주 대고같이 써놨을까요? 뭐 이런 거 그냥 쬐끔하게 그냥 딱 써놓고 저거 뭐 묘지 그냥 조그맣게 저녁에 써놓고 조용히 도망가고 없을 겁니다. 그래갖고 20년인데 이놈은 왕창 크게 써놨을 겁니다. 뭐 나중에 이제 묘지 낙찰받을 때 요게 누구 땅인지 저기 아예 조사 안 해봐도 금방 알아. 아주 대굴같이 자려놨을 겁니다. 아버님 매신다고. 그런데 매매나 경매 등으로 팔렸네. 땅값 내야 돼. 안 내면 절대 안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면적도 엄청 클 거니까요. 딱 여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산림 전체. 거기면 상당한 이제 지료가 나올 거니까 지료 내야 돼. 기원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전되면 지료 있다 없다. 지료 있다. 이제 이 땅 아니잖아. 기원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판례에서 이제 인정된다 안 된다. 한번 쭉 한번 볼까요. 먼저 평장. 그리고 암장, 평장이라든지 암장은 20년 이상 됐다고 하더라도 분묘기지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입니다. 평장 암장. 자, 두 번째 무덤주의랄까 둔덕지는 사성은 조성할 수 있다 없다? 조성할 수 없다. 자, 무덤주의랄까 둔덕지는 것입니다. 주의랄까 두툼하게 이렇게 둔덕지는 것입니다. 모양도 낼 수가 있고 그다음 침수도 막을 수 있고 그입니다. 그렇게 이제 쌓으면은 아주 만리장성을 쌓을 거예요. 저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거예요. 그입니다. 아무 좀을 토지 소유권자가 주무셨다고 이러면 되겠니 그입니다. 안 돼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봉제사의 권리입니다. 봉제사의 그리고 권리는 먼저 연고자한테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로지 누구라고요? 종손에게. 근데 종손이 전혀 관리를 아예 안 한다는 겁니다. 종손이 관리를 안 한다. 안 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때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여기서 이제 봉제사의 권리 누구에게라고요? 종중에게 귀속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의 판례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여기서 이제 뭐 2장이 있을 때, 2장. 그러니까 여기 이제, 분묘기지권이 이렇게 성립했을 때 이장하는 것은 된다 안 된다? 가능하다. 그런데 신설할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생기는 것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만 조심해라.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아주 일시적인 이렇게 일시적인 멸실은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일시적 멸실을 했다고 하더라도 요거 이제 묘지 자체를 다시 또 살릴 수가 있다고 하면요. 일시적인 멸실은 분묘기지권이 그대로 소멸할까요? 유지가 될까요? 유지. 분묘기지권이 유지될 수 있다고 하지 소멸한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또 싸울 수 있고 나중에 다시 살릴 수 있다고 하면은 일시적인 멸실도 유지,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뭐 공동주택 이런 것들도 조금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가 나올 거고요. 그다음 이제 면적 같은 것은 꼭 정리를 좀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면적은 요 교재 나올 거니까요. 면적. 자, 뒤에 이제 246페이지 개인묘지.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이제 자연장지 해서 이제 245페이지에 면적이 좀 나와 있네요. 먼저 개인 묘지는 20이나 60을 내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10이 더 헷갈리는데 얼마? 30.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족, 그 다음에 종족, 문족, 법인 두 개 이상은 10제곱미터. 합장을 20이라고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15제곱미터. 그리고 자, 분묘기준 설치, 여기서 이제 기준권 자체 인정을 얼마나 하고요? 30년. 그리고 연장을 3번씩 하는 게 아니라 그죠? 1회 30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뭐 인터넷 검색하면 저 15년씩 3번 수정 안 해서 그래야 됩니다. 이제 바뀌었어. 그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묘지 30일 내 신고고 개인하고 가족의 자연장지 둘 다 100은 맞는데 미만. 근데 개인은 사후에 신고만 해주면 됩니다. 개인의 자연장지, 가족은 사전. 자, 여기서 이제 신고 시기만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개인의 말고 이제 가족 같은 경우에는 자연장지는 허가가 아닙니다. 신고만 해주면 되고. 근데 종종문종은 아주 겹경사입니다. 허가 받는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연장지는 2000제곱미터 이하에. 그리고 사전에 신고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저기 가족의 자연장지하고 시기는 같다. 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족 묘지. 여기 이제 매장하는 그냥 묘지 허가 받아 100이고. 그리고 종중 문중에 여기는 묘지는 이렇게 봉우리 있는 거 그건 1,200 개입니다. 다 허가고 그다음에 법인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종교 단체는 자연장지가 4만 제곱미터 이하고 개입니다.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거리지 안에서 도로, 선로, 하천, 사람이 안 살아. 그리고 가족하고 개인 묘지는 두 개 묶는데 여기는 200m 이내는 설치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종중, 문중, 법인 묘지 규모가 커졌죠. 조금만 더 때 200, 300, 300, 500, 300m 이내는 설치할 수가 없다. 꼭 내볼 만합니다. 그런데 20호 이상의 윈가가 있다는 겁니다. 학교가 있다.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장소다. 개인하고 가족은 300, 200, 300, 300, 500 이래니까요. 그리고 사람도 살아. 근데 거기다가 여기는 이제 면적도 커. 묘지도 커. 정중문정하고 법인은 500. 500m 이내는 설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만 잘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뒤로 한번 넘겨보시면 이제 그 면적 정리가 이제 쭉 돼 있으니까요. 그 정도. 자, 그 다음 이제 247페이지에서 이제 일본에서 우리 자연장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인데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근데 제가 숫자를 좀 바꿔봤는데 개인 묘지는 20, 60은 좀 너무 쉬웠습니다. 근데 개인 묘지가 10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요. 개인 하나인데 얼마라고요? 30. 30입니다. 가족이겠지. 그리고 종중 문중에 점유 면적 이것지 개입니다. 30 그래야 됩니다. 뭐 나머지는 그냥 간단해. 자, 기억만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 뒤에 이제 2번. 여기도 이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자, 문장만 괜히 쭉 길 건데 4번까지 한번 쭉 한번 봐주시고요. 근데 5번. 요 문장도 나왔을 때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는데 어려웠습니다. 한번 맞는지 볼까요? 분묘기준권은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 외에 이렇게 복잡하게 없어질까요? 그리고 점유까지도 포기를 해야만, 포기한다는 의사 말고 점유까지도 포기를 해야만 그 권리가 소멸할까요? 아니요. 그냥 뭐만요? 그냥 의사표시만. 이거는 왜요? 그러면 안 됩니다. 판사님이 그랬어요. 저는 몰라요. 판사님이 그랬으니까 저한테 묻지 마세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쪽에서도 여기도 이제 묘지, 묘사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설명 쪽에서 틀린 것은 뭘까요? 자, 1번은 우리 시험 문제 냈었을 때 요거 조금 문장 바꿨습니다. 볼까요? 분묘가 1995년도에 설치되었으면 왜냐하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도 1월 달에 요게 이제 시행되다 보니까 자, 그러면 시행되었기 때문에 분묘지권은 쉬어치 들어갈 수 요걸 없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쪽입니다. 그 전에 묘지니까 있겠지. 그 후에 묘지는 안 되겠지. 그입니다. 철거에 그랬었잖아요. 그입니다. 그리고 2번, 3번, 4번까지도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5번. 분묘기지권 효력에 미치는, 네, 미치는 그랬습니다. 자, 지역에 범위 내라면 기존의 분묘에다가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리를 건데 거기는 뭐 포함한다? 쌍분. 그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쌍분 합장 안 돼. 그죠? 포함하지 않습니다. 포함하지 않아. 신선할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이장. 그죠? 분묘기지권이 성립했던 거 이장 그건 가능한데 신설할 것은 아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쪽에서 분묘기지권이 틀린 것을
이건 조심하시게 틀린 것을 박스에서 한번 골라보세요. 저 가묘도 자꾸 냈었습니다. 장례 묘소의 가묘 분명히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죠? 맞죠? 근데 틀린 것을 고르라는 겁니다. 틀린 것을 게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묘의 특성상 타인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도 즉시 분묘지권을 취득을 한다. 여기는 맞을까 틀릴까요? 그렇죠? 승낙 없이니까. 승낙이면 정말 즉시가 맞을 겁니다. 근데 승낙 없는 거니까 20년 가야 돼. 고소리였습니다. 지금 틀린 거니까 니번 틀려. 그다음 평장되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지 않은 경우는 분묘지권 당은 인정되지 않는다. 떳떳하게 내놓고지 숨겨놓으면 안 돼. 그리고 이제 1번 분묘지권 효력이 저기 뭐 받침대, 비석상성, 누구 묘지라고 알아야 됩니다. 사과 막 굴러다닌다.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기지 자체 한정한다. 한정하지 않는다. 아주 더 넓어요. 공지를 아예 포함을 시켜줘요. 그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이제 5번까지 한번 보실 건데, 이제 옳은 것. 여기 이제 분묘지권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을 조금 복잡하게 내면 저렇게 내. 자, 먼저 첫 번째. 지사 주재자가 아닌, 요 문장 잘 볼까요? 다른 후손 등이 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분묘지권의 범위를 넘지 않았다면은 토지 소유권자가 방해 배제 청구로 철거를 구할 수가 근데 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없다. 이런 거 팔 나왔을 때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아직 안 해봤는데 여기는 철거를 구할 수는 없다. 토지 소유권자가 뭐 자기 땅이니까 철거를 구하면 좋겠지만 토지 소유권자가 나설 게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판례는 토지 소유권자가 철거를 구할 수는 없다. 없다라고 나와. 그입니다. 어떤 판례 입장이니까 판례가 뭐라고 했는지 봐라. 그입니다. 그리고 니은본도 한번 잘 볼까요? 요 기업번 니은본 아직은 판례가 시험문제 안 나왔는데 비석이 분묘 한 기당 한 개로 제한되어 있고 분묘에다가 이미 비석이 설치되어 있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A 비석이 있는데 또 B 비석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설치된 경우는 후자의 비석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있다가 아니라 없다. 없다 그럽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게 판례다. 한 개라고 하더라도 후자의 비석의 철거를 구할 수는 없다.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없다. 기업번 뒤면 상당히 어려운 판례 딱 두 개. 다른 교재가 소개하고 있는 거 한번 간단하게 봤으니까요. 요 입장을 한번 잘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디귿번에 이제 공지를 포함하지만, 그 다음에 사성 부분을 포함한 지역까지는 미치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 미치면 정말 소유권자가 미쳐버린다 그럴 겁니다. 미치는 것은 아니다가 맞아. 아무리 참았다고 너무하잖아. 사성은 사치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 없어도 된다. 일시적인 멸시는 다시 살려라. 복구가 가능하면 살려. 그입니다. 그 다음에 1번에 종손이 아닌 종종이 선조 분묘를 수호 관리해왔다면 분묘 수호 관리권은 분묘 기지권은 누구라고요? 종종손. 종중에게 귀속한다. 그죠? 종중. 종중이 맞네요. 그입니다. 종중에게 귀속해. 디귿하고 니귿은 맞아. 고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251페이지에 9개 요것만 뭐 OX 얼른 보실까요? 개인의 점원 면적은 1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10이 아니라 30. 그리고 가정묘지의 설치 면적은 근데 1000이라고요. 그럼 종종 면적은 만인가? 1000이 아니라 100. 그죠? 100. 100이 맞습니다. 100. 100에서 종종 면적이 10배 1000이었지. 됩니다. 정말 이렇게 내놓으면 아주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2번 X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가정묘지 2개 이상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사전에 신고하면은 설치할 수 있다. 가정묘지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건 아까 자연장지가 그런 것입니다. 여기는 허가 그렇습니다. 두 개 이상 들어오니까 허가 2년이야 징역이 있어. 그입니다. 네 번째 법인묘지가 10만 제곱미터 이하라고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상 그래야 됩니다. 이상 이렇게 아직 안 내봤는데 이상 그래야 된다. 거기는 이상이라고 나와야 안 이상합니다. 그 다음에 5번 이런 게 좀 어려울 건데 인가 학교 등이 있으면 사람도 살아 300m 이내는 종중 법인묘지 종중하고 문중묘지 법인묘지는 제일 큰데 300m 이내는 설치할 수 없다고요. 아니 더 클 건데 500입니다. 200, 300, 300, 500 자, 이렇게 내놓으면 정말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500 그리고 평분의 높이는 70cm를 초과할 수 없다고요. 평분 봉분이 1m 평분이 50cm입니다. 저 70은 봉합묘가 70입니다. 아직 심하게 안 내봤는데 조금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멘붕이 걸릴 건데, 종종 문종에 맨날 그냥 개인 묘지 이런 것만 내다 보니까 저건 심하게 안 냈었습니다. 근데 한번 알아두면 좋을 거예요. 종종 문종의 자연장제는 사전신고 하면은 20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할 수가 있다. 아주 정확하죠. 정말 맞습니다. 2000이고, 그리고 사전에 신고만 해주면 자연장제는 설치할 수 있다고, 겹경사. 허가도 아니고, 천도 아니고, 정말 일곱 번째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1년에 1회, 1회가 아니라 2회. 아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2회가 맞습니다. 2회 500만 원. 하여튼 1년에 1000만 원씩 얻어 맞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이니까. 그리고 아홉 번째 개인묘지를 설치하고 30세트 신고하지 않으면 500이 아니라 여기도 300. 300만 원이라고 하더랍니다. 30일, 30제곱미터 300만 원. 요 소리였습니다. 이 정도만 해놓고요. 그 다음 이제 뒤쪽에는 다음 시간 이제 주택임대차, 상가금융임대차 조금 중요한 게 마지막 시간에 남아있으니까 그 정도까지만 한번 마무리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